네, 저희 집 식구들은 오늘도 아침 겸 점심 먹을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주해. 같이 먹고 싶은데 먹고 가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네, 그러면 저녁에 봅시다. 안녕. 안녕. 오늘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저 뒤에 집 보이시죠? 적벽돌 옆에 집, 저기가 저희 집인데요. 지하철역까지 1분이라 우산이 없어도 안전하게 비 맞지 않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턴과 함께하는 2일차. 오늘 녹사평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제가 좋아하는 식당과 커피숍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려고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틀 차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이제 30분 뒤에 오신다고. 아, 선생님 그건 뭐예요? 이거 선생님 드릴 건. 저 웬 선물이 그렇게 큽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 점심밥은 아니죠? 점심밥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찍으시는 거죠? 네네네. 뭐 또 속았어, 속았어. 뭐 또 세단스럽게.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대면 하세요? 별로 안 친해요. 나 별로. 그지 안녕. 난이선이라고 해. 오늘 저희가 갈 식당은 오지상 함박스테이크예요. 어디 도망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먹으러 들어갑시다. 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면 궁금하셨을 텐데요. 쉐어하우스 마책은 옷걸이로 만든 자동차 게임용 조이스틱 영상이 왔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때 나오려고 하는데 반응 기대되네요. 이건 음식 동영상입니다. 이 시질감을 다 살려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오늘 뭐 어땠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자영업은 힘든 거구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맛있은 것 같아요. 2호점 충분히 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우, 맛있게 이야기 나누네. 아, 제 고등학교 인턴 친구예요. 1학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너 다음 주 장학까지 먹고 장학생 다 오시고 선생님들 많이 오시면 돼. 영상 보여주면 대박이겠다. 이걸 재편집을 해. 편집하는 거. 그것도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입니다. 어제는 한양대, 오늘은 한세대. 오늘 생각하는 손, 만드는 손, 이야기하는 손, 내 인생을 내가 손 써볼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저 제목을 보고 나서 야 듣고 싶다,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염지홍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지홍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제 목소리를 해도 들리시죠? 네, 네, 제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15, 내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10시 몇 시간? 그냥 카톡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2시까지 불광동, 아니 똑바위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See you. 안녕하세요. 염지호 선생님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2일차인데요. 뭐 어제도 바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펙타클하고 바빴던 일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아마라도 염룡생께서 중간중간에 카메라를 잡고 저에게 들이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느낀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기 전까지는 혹은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내린 결론? 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밥을 오지상이라는 가게에서 경리단길에 있는 곳에서 먹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같은 걸 저희는 속사정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경리단길이 핫하더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제 많이 찾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좀 상승된 이미지를 가졌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의할 때 리액션을 취해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이제 얼마나 얘기하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그게 좋은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실천하기 위해 노력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너무 말 너무 잘 얻어먹고 다녀서 인턴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만약 인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턴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턴 1차인 김경민이었습니다.